6월 6일 제63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한 추념행사가 열렸습니다. 이날 행사는 태조산공원 내에 위치한 천안인의 상에서 이필영 부시장과 국가유공자, 유족, 기관단체 등 1,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는데요. 10시 정각 시 전역에 울린 사이렌에 맞춰 약 1분여간 참석자 모두가 묵념의 시간을 가진 뒤 추념사, 헌시 낭독, 헌화와 분향 등 순으로 진행됐습니다. 지금 우리들이 삶의 터전에서 곧 가정과 사회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해나갈 때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며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63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순국선열과 전몰 호국영령들의 영전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. 천안시에는 현재 약 4천여 명의 국가유공자들이 살고 있는데요. 시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합당한 예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.